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선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결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중국은 집집마다 자전거도 있고 중국이 북조선보다 훨씬 잘 산다더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형! 치밀한 감시망 속에서 10중8구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사람이나 잡혀가는 거를 보는 사람이나 항의할까요? 항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항의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저항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발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북한 김씨 가문도 달려왔습니다. 체제 유지와 조선반도 통일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모두 박탈한 거의 진공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김일성 가문을 신으로 모시게 하면서 수세대를 소위 김일성 민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항의하려는, 저항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수상한 징후가 보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며칠 전에 한 친구가 옆 테이블에서 김정은도 계속 보니까 호감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김정은이 그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몇 번의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은 어느새 매력남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 여당 현수막에도 김정은의 사진이 그득그득 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중등부 주보에조차 평화의 이름으로 김정은 얼굴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안 변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이 북한의 처참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책을 보고 나면 너무 괴로워서 그 충격과 상처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책을 바로 읽어야 했습니다. 15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딱 3주만 머물러 보시고 솔직한 체험 수기를 나눠주십시오. 너무너무 끔찍해서 더 오래 있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모든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경신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좋을 때입니다. 벌써 일자리에 56조를 쏟아부었습니까? 7월 새로 생긴 일자리는 5천 개. 박 대통령 동일식이 50만 개의 100분의 1입니다. 8월 일자리는 그나마도 반토막. 2,500 개입니다. 물론 국민의 41%는 자신이 지지했던 대통령을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벌써! 노예로 사는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북한을 집어삼키고 남한을 넘어서 이젠 전 세계를 기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뇨. 여러분, 무덤에 가보셨습니까? 무덤 주변도 평화롭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예루살렘의 야드바쉼 박물관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을 떠올려 보니 홀로코스트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70여 년 북한 정권 그 세월의 힘으로 북한 전체주의 인권 유린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가히 세계사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 저항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도덕 군자인 채 하는 김가의 위선을 동포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외부 정보를, 외부 세계는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살아가는 정보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는 김가의 학정을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비록 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지금 갇혀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과 동포들과 함께 누리게 될 날을 학수고대합니다.